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한꺼번에 전격 교체됐고 이후 수사팀은 시간을 끌다 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제3의 장소에 가서 김건희를 비공개 출장 조사했던 터입니다. 이젠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는 한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고가의 선물을 주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아일보조차 다른 비슷한 사례에도 이 사건과 잣대가 동일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법전에 없는 죄로 김건희가 아닌 죄도 있나 봅니다. 김용민. 조선일보 현직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여성 기자들을 성희롱했다는 보도 어제 미디어오늘 보도라며 지나가듯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선일보 내부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자, 조선일보 논설위원, 국가정보원 직원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을 놓고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현재 그 대화가 휴대전화에 남아있지 않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겨레에 따르면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사측에 해킹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희롱 발언을 확인했다는 것일까? 그런데 당사자는 그런 성희롱 발언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새로운 속담이 나오겠어요. 발 없는 카톡 문자가 천리를 간다. 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김용민.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씨가 실소유주인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된 것,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이어서 조국혁신당 대표도 부르는 모양이죠. 참고인 자격으로 말입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인사검증과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에 관여한 주인공입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에 근무 중이던 한 인사가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조국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민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각 1명은 총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여당 1명, 야당 2명 이렇게 추천합니다. 국회가요. 그런데 야당 몫 2명 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물론 여당이 1명 추천하면 그것도 받겠다는 입장인데 자, 그런데 현재 이재숙 위원장이 탄핵 소추한 국회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지요. 김태규 부위원장 1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여당이 한 명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김태규와 여당 위원 합해서 2명 대 민주당 목 2명 해서 4인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여당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수라고 했는데 대통령 추천 2명만으로 YTN 민영화까지 감행한 진정한 꼼수의 마왕은 누구였지요? 김용민. 친윤석열계 핵심이었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석좌 교수에 임명됐습니다. 담당 업무는 행정학 관련 통합행정 및 행정전산화, 비전 제안 등인데요. 해양대 교수회 쪽은 장제원 전 의원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상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인사위원회 심의도 서면으로 대체되면서 임용 적절성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연구, 교육 실적이 전무한 여권 인사 2명도 해양대 특임 교수에 임명되면서 학내에서는 국립대 사유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위에서 꽂아준 사람을 일컬어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는 낙하산이라고 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잠수함에서 올려보내는 모양입니다. 아, 해양대라서 그런가요? 김용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었던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며 태어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재판은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더탐사 기자였던 강진구 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한편 첼리스트는 자신과의 통화를 강진구 씨에게 제보한 전 남자친구 이모 씨도 청담동 술자리 발언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첼리스트는 강진구 씨에게 내가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계속 진실이라고 우기는 이유를 묻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고는 10월 16일입니다. 한편 한동훈은 사과가 없다라면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